밭에서 나는 고기라고 불릴 만큼 단백질이 풍부한 데다 고소한 맛이 일품인 두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두부를 100% 순 우리콩으로 직접 만들어 요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보글보글 순두부찌개를 비롯해 두부 전골 등 진한 콩으로 만든 다채로운 두부 요리들 함께 만나보시죠. 대전시 둔산동 관공서들이 밀집해 있는 이곳에 오늘의 맛집이 있습니다. 올해로 20여 년째 한자리를 지켜온 두부 전문점인데요. 옛맛을 그대로 담아낸 두부 맛에 반해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일명 뭐 외할머니가 해주는 그런 맛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맛도 있고. 먹어서 입에 맞고 속이 편하고. 고소하고 맛있고 집에서 내기 어려운 맛인 것 같아요. 주 재료는 오로지 두부. 하지만 두부 하나로 갖가지 맛의 퍼레이드가 펼쳐집니다. 두부가 왔어요. 맛있는 두부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제 앞에 두부 요리가 한가득인데요. 어떤 두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막 만든 거기 때문에 신선하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맛 좀 보시죠. 펄펄 끓는 새하얀 순두부부터 한 입 더 넣어봅니다. 진고이네요. 진짜 이 몽글몽글이라는 말이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 시중에 파는 모두부보다는 부드럽고 공장 순두부보다는 살짝 씹는 감이 있어서 두부 맛 자체가 달라요. 네, 많이 다르실 거예요. 사장님 최고. 네. 애교가 나오네요. 시작부터. 이곳에선 국산 콩을 이용해 매일 하루에 두 번 두부를 만드는데요. 최상의 맛을 위해 가마솥을 고집한다고 합니다. 가마솥 두부. 가마솥 중에도 벌가마라고 해서 조금 더 두꺼운 가마솥이에요. 보통의 가마솥보다. 두부를 만드는 과정 하나하나 쉽지 않지만 두부 맛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간수를 빼놓을 수 없다고 합니다. 중요하죠, 간수. 간수를 빨리 치게 되면 두부가 많이 딱딱해지고요. 그렇다고 너무 천천히 치면 두부가 너무 흐트러져서 맛이 덜하죠. 뭉게구름이 모락모락 피어난 듯 세심한 손길로 순두부가 만들어졌습니다.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되게 고소하고 아직까지 입안이 고소해요. 그래서 지금 나머지 순두부들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 갓 만든 두부를 넣은 첫 번째 요리는 해물 순두부찌개입니다. 육수에는 갖은 해물이 들어가고요. 다시마, 무를 넣어서 한 5시간 이상 푹 끓이기 때문에 좀 더 진한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비법 양념에 바지락, 콩나물을 넣고 마무리로 달걀 노른자까지 올려주면 해물 순두부찌개 완성! 우와! 콩나물과 바지락의 시원함, 거기에 이 두부의 몽글몽글함, 건강함이 같이 들어온 느낌이에요. 이 순두부 같으면 두부의 원래 맛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비법 양념을 썼기 때문에 자극적이지 않고 담백한 맛이 특징입니다. 칼칼한 해물 순두부찌개와 밥 한 수저는 환상의 궁합! 여러 번 씹을 새도 없이 술술 넘어갑니다. 밥이랑 같이 먹으니까 서로의 고소함이 있는데 그 각자의 고소함이 잘 섞이는 느낌? 다음은 사장님의 자부심이 담긴 청국장찌개인데요. 걸쭉한 국물에 고소한 향이 가득 배어 있습니다. 이 청국장은 뭔가 더 국물이 고소하거든요? 두부를 만들고 나서 그 콩 비지가 나오거든요. 그 비지를 가지고 청국장을 넣을 때 조금 섞어서 끓여요. 그럼 더 고소하고 먹는 식감도 좀 다르고요. 다음은 두부 요리의 대명사, 두부 부침. 평범한 두부 부침과는 맛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우와! 처음 먹어보는 부침 요리 느낌이에요. 진짜 겉만 바삭 소리가 나고요. 안은 부드러운 두부 맛이 나니까 담백하고 고소해요. 들기름을 일단 좋은 걸 써야지 이 맛이 나고요. 굉장히 많이 고소하고 담백하다고 말씀들 많이 해주세요. 몸에 좋은 거니까 마음껏 많이 드시면 됩니다. 살 안 찌겠죠? 네, 살 절대 안 찝니다. 두부하면 잘 숙성된 묵은지와도 어울림이 좋은데요. 이곳에선 비법 양념으로 얼큰한 맛을 내는 육수와 함께 돼지고기, 묵은지, 두부를 넣어 보글보글 끓인 두부 전골도 인기입니다. 비주얼부터 남다르죠? 와, 전 이거 먹겠습니다.
와, 이 묵은지 냄새는요, 맛이 없을 수 없는 냄새거든요. 와. 어우, 이거는 한국인이라면 다 좋아할 그 묵은지. 그 시큼한 맛에 뭔가 더 깔끔함이 첨가된 것 같은데, 뭔가 깊은 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저희가 한우 뼈를 6시간 이상 우려가지고 끓이는 김치 전골이기 때문에 그 맛을 지금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이번엔 두부와 묵은지, 돼지고기를 쌓은 내 맘대로 삼합을 한 입에 맛봅니다. 자취를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김치찌개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엄마 생각나는 맛 있잖아요. 너무 깊은 맛이 나서 우리 엄마 거보다 맛있어요. 솔직하다. 엄마의 품처럼 포근함이 느껴지는 갖가지 두부 요리들. 다채로운 맛에 반해 콧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일단 두부를 먹는다는 것 자체가 내 몸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선물 같은 느낌으로 먹는 건데, 특히 이렇게 맛있는 두부 요리가 있으니까, 와, 이건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가족들이랑 같이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에도 언제든지 오시면 제가 직접 만든 두부로 맛있는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몸에 좋은 식물성 단백질이 가득한 두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고소한 맛으로 큰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가볍지만 속이 꽉 찬 영양식을 찾는다면 수제 두부 요리 어떠신가요?